은행을 그만두게 됐어요. 완전 시골이라고, 완전 시골. 왜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나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제가 아주 상세하게 해드릴게요. 와버리고 말았지 뭐야 뭐야. 은행에서 무슨 일을 했고, 아무것도 없다고. 또 왜 그만두게 됐는지 보증을 서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호텔 오너예요. 위태위태한 거죠. 오케이 렛츠 하고 이제 나오는 거지. 다른 애들은 다 직장 구하고 초조해. 19, 20 이렇게 된 친구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뭘 해먹고 살고 싶은지. 그렇게 연봉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상상 그 이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저는 지금 라그랜지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이 라그랜지를 한번 탐사를 나가보겠습니다. 여기 근처에 뭐가 있는지, 쇼핑할 곳은 있는지, 취미생활을 즐길 곳은 있는지, 장 보러 갈 곳은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라그랜지라는 곳은 유명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라그랜지로 이사를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나갔다가 와보겠습니다. 뿅! 라그랜지에 이런 몰이 있어요. TJMAX 가려고 왔는데 이런 곳이 있었네요. 작게 푸드코트도 있고 Bath & Body Works도 있고 저쪽에 무슨 스포츠 뭐 웨어스 약간 딕스 같은 그런 데가 있는데 되게 아주 작은 쇼핑몰이에요. 이게 다예요. 지금 보이는 게 답니다. 여기 안쪽에선 TJMAX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으로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시골이다. 인테리어 물품에 관심이 좀 많아요. 디퓨저를 찾고 있어요. 이런 거? 오드 앱소르버. 냄새 빨아들이는 건데 이런 거를 하나 할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콜라겐 마스크가 한국 거예요. 지금 10개에 599를 팔고 있고 여기 보시면 다 한국 거. 원진 뷰티 그룹 거. 그리고 여기 마스크팩 다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많이 들어와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진짜 많이 들어와 있구나. 코팩도 그냥 대놓고 코팩이라고 써있어. 역시 뷰티 강국입니다. 예정에 없던 소비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집밥 후드티를 사려고 왔는데 아무리 봐도 없네요. 몇 가지만 사가지고 이제 돌아왔어요. 스타벅스 갈 거예요. 스타벅스. 아 저기 있다. 저기 어떻게 가지? 어떻게 가? 지금 본 게 다야. 여기는 이 동네는 이게 다라고. 이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이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난 몰라. 도로의 무법자야. 막 다 어기고 있어 지금. 아씨 어떻게 가라는 거야 나보고. 그래서 스타벅스 어딨냐고. 여기다. 아 서브웨이랑 같은 건물이구나. 오키도키. 자 스타벅스 드링크를 이렇게 뗐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어떻게 가냐고. 맛있다. 아, I think I need to go left. 아, 지금 후진 되나? 폭풍 후진을 해보겠어. 아무도 오지 마. 아무도 오지 마래. 액치! 자, 들어왔습니다. 왜 우리 동네를 놔두고 이렇게 남의 동네를 돌아다니느냐? 제가 이 시골로 이사를 오게 돼서 그렇습니다. 라그랜지라는 도시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굉장한 시골이에요. 근데 왜 내가 시골로 왔느냐? 은행을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조금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시골인데 시골이니만큼 뭔가 땅값이 싸고 땅이 굉장히 넓어요.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현대 모비스, 현대 트랜시스, 현대 일렉트릭, 현대 기아 자동차 공장도 이곳에 다 있고 돌아다녀 보니까 듀라셀 공장도 여기 있더라고요. 그 밖에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큰 기업들의 공장들이 많이 있겠죠. 제가 직접 여기 와서 살게 될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진짜 1도 생각 안 했었는데 여기 한국 음식 쪽도 없어요. 제가 아는 건 두 군데? 메이비 세 군데? 아무튼 여기 오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기존에 살던 곳에서는 1시간 반 거리고요. 오게 된 계기는 은행을 그만두면서 이제 그날 밤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주 주말에 인터뷰를 보고 언제부터 시작을 해줬으면 좋겠다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일찍 가게 될 줄 생각은 못했지만 완전 개이득이잖아요. 조건도 너무 좋고 제가 은행에서 하는 업무랑 어느 정도 일치가 돼서 조금 쉬려고 하는 마음을 고이 접어두고 오게 됐어요. 왜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나요?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제가 아주 상세하게 해드릴게요. 내가 은행에서 무슨 일을 했고
또 왜 그만두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론 서비싱이라는 부서에서 일을 했었어요. 돈을 빌려주는 그런 부서인 거죠. 대출 부서인데 그냥 대출이 아니라 Government Guaranteed Loan이라고 해서 만약에 비즈니스한테 돈을 빌려줘요. 근데 그 비즈니스가 파산을 했어. 그러면은 75-80% government가 guarantee를 해주는 거예요. 보증을 서주는 거죠. 비즈니스가 망한 거에 대해서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정부 정책으로 돈을 풀었을 때도 은행이 진짜 진짜 바빴어요. 코로나 경제 대책이 있기 전에 제가 하던 일은 뭐냐면 PIP라고 해서 Property Improvement Project, Renovation 관련된 로운이었어요. 컨스트럭션 회사에 가는 거랑 연관성이 조금 있어요. 아주 없진 않고 다른 부서에서 크레딧 애널리시스를 하겠죠. 이 사람한테 돈을 줘도 되는지, 얼만큼까지 대출이 나오는지, 신용 그 조회를 쫙 해가지고 얼만큼 줘라 해가지고 승인이 딱 떨어지면 이제 저희한테 와요. 예를 들어서 호텔 오너예요. 내가 이 호텔을 샀어. 그리고 공사를 또 해야 돼. 그럼 그 공사에 대한 돈을 조금 이렇게 빼놔요. 근데 그 빼놓은 돈을 제가 이제 담당을 해서 주는 거예요. 방을 뭐 10개를 예를 들어서 레노베이션을 하고 싶어 해요. 거기에 대한 버젯을 저희가 딱 정해줘요. 예를 들어서 10만불이야. 그러면은 10만불을 처음에 말했던 그 계획대로만 써야 돼요. 절대 손님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공사에 해당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공사에만 사용이 돼야 합니다. 우리 공사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에 대한 돈 줘 하고 이제 컨스트럭션 회사에서 저한테 인보이스를 주면은 그거를 쫙 검토를 해서 알맞게 딱딱딱딱 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관리를 하고 돈도 내보내고 그런 일을 해왔어요. 꽤 재밌어요. 크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크게 어려운 건 없었는데 왜 그만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은행 업무가 하라고 하면 할 순 있어요. 열심히. 근데 사실 내 적성은 아니었던 거죠. 이거를 해보기 전까지는 사실 몰랐는데 이게 적성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지 저는 몰랐어요. 적성이 안 맞으면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알 수 있지 않냐. 제가 원래 댄스 스튜디오를 운영을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셧다운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은행 일을 하고 있어도 주말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겸해서 하니까 은행 일이 그렇게 크게 별 생각 없이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터지고 2-3개월 내가 좋아하는 일도 못하면서 은행 업무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은행 업무도 예전보다 훨씬 힘들고 은행 업무에 더 집중을 하게 되니까 이게 적성에 안 맞는다는 사실이 더 뚜렷이 드러나게 된다고 해야 되나? 좋아하는 일이 사라지고 적성에 안 맞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만두고 싶어 한 마음은 일찌감치 있었는데 너무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보기로 했어요. 위태위태한 거죠. 언제 그만둘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하나 일이 터졌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오케이 that's it 하고 이제 나오는 거지. 그 정도 마음이면 사실 그만두는 게 맞다 할 지경까지 갔었어요. 넥스트 잡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스튜디오를 얼마나 스테이블하게 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그만뒀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쭉쭉쭉쭉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오래 하는 것 같아요. 집안 사정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상 그게 사실 어려운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먹고 산다. 굉장히 이상적인 일일 수 있지만 내가 완벽하게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딱 하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관련 업종이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내 적성이랑 어느 정도 들어맞는 일을 해야지 아예 이렇게 다른 쪽이면은 결국 얼마 안 가고 그만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취업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취업을 막상 하면 좋아요. 지금 당장 취업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내 꿈이다 하면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내가 뭘 하고 싶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애들은 다 직장 구하고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 혼자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아. 초조해. 빨리 일을 구해야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빨리빨리 직장을 구한다고 한들 얼마 안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내가 원하는 경력도 쌓지 못하고 그게 더 시간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전 제가 여태까지 제가 좋아하는 일만 하다가 내 관심사 아주 밖의 일은 처음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좋아도 아무리 업무가 쉬워도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기가 원하고 추구하고 관심 있는 그런 분야에
일을 정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학교 때 전공을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19, 20 이렇게 된 친구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뭘 해먹고 살고 싶은지 모르는 친구들도 진짜 많단 말이에요. 만약에 잘 모르겠다, 내가 딱히 하고 싶은 일도 없고 내 적성에 뭐가 잘 맞는지도 모르겠다, 그럼 적성 검사를 하세요. 이렇게 살다가 스스로 적성 검사하는 거는 정말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컨스트럭션 회사는 나의 관심사냐? 예스! 최근 들어서 저의 관심사 맞습니다. 제 포지션이 admin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있던 그 톨의 포지션이랑은 많이 달라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은행이 금융권이라서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로컬 뱅크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은 은행 나름입니다. 엄청나게 큰 은행에 들어간다 해도 능력을 쳐주고 들어가는 게 아니면 사실 그렇게 연봉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항상 그 이하입니다. 은행 연봉이 그렇게 크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Unless you have a good enough experience. 장점은 아주 스테이블하고 베네핏이 좋다는 거. 정말 은행에 뜻이 있어서 3년, 5년 경력 쌓고 큰 은행에 좋은 포지션으로 가겠다, 이런 플랜이 있는 사람들은 go for it. 근데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은행에 뜻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결국에는 그만두게 됐고요.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를 8시간 내내 쳐다보면서 일하는 게 저랑은 너무 안 맞았어요. 나쁘지 않았지만 제가 아주아주 great, 아주아주 좋아하는 그런 직업은 아니었던 거죠. 저한테는 어느 정도 적성에 맞는 일을 하세요. That's what I wanna tell you. 100%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순 없겠죠. 그 인생의 흐름이 그렇게 갈 순 없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내가 즐기고 좋아하는 일이어야만 long-term으로 봤을 때 좋습니다. 에치! 싱글 남자 여자들한테 이렇게 시골에서 살라 그러면 사실 힘들겠죠. 아무리 돈이 많이 모인다 한들 무슨 재미로 여기 삽니까?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야지. 결혼한 부부가 와서 셀다운 하기 위해서 살 곳으로는 아주 아주 좋다고, 좋은 직장이 어떻게 타이밍 좋게 잘 맞아 떨어져서 큰 결심을 하고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라그랜지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빌어주세요. 잘 살 수 있도록! 한 달 뒤에 가고 싶다 그러는 거 아니야? Wish me good luck, everybody. 안녕!